마음에 드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바지가 이제 양복 한 벌이 들어왔는데요. 바지를 보면은 바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지 기장이 커요. 그래서 기장을 줄일 겁니다. 그래서 초고급을 위주로 해서 좀 자세하니 찍겠습니다. 바지를 찍을 때는 기장을 먼저 잘라냅니다. 기장이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같이 놓고 시접을 2인치를 줍니다. 바지 시접을. 이대로 이대로 자르면 되겠죠. 그래도 똑같이 잘라내면 됩니다. 지금 그어진 게 좀 조금 틀어지게 그어졌으면 자를 때 바늘하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버리고요. 꺾임선을 표시해줘야 되겠죠. 이건 지금 8인치 반 정도 되더라고요. 기장이 8인치 8분의 5, 4분의 3이네요. 8인치로 할 거예요. 한 4분의 3 정도 줄일 겁니다. 요즘 기성복들이 보면은 7인치 4분의 3 나옵니다. 일단 뒤집고요. 그래서 지금 줄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줄일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좀 재단을 하려면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재단하는가, 그것을 초보자들을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 재단할 것인가, 잘라낼 자리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뺍니다, 이렇게. 이걸 일단 뒤집어야 되겠죠? 다 뒤집어졌으면. 이제 허리가 조금 커요. 한 1cm 정도. 그래서 허리를 한 1cm 정도만 줄일 겁니다. 약간 좀 크더라고요. 그러면 기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따는 겁니다, 이제 허리를. 이거 하나 정도는 따줘야 돼요. 그래서 뒤집어 가지고 밑에 삭지 마라고 붙여놨는데요. 이거 떼어내버려도 됩니다. 이거. 또 붙일 필요 없어요.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지금 막 사갔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삭지 마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이거 잘라내버리고 이거 오바로 쳐버릴 거거든요. 여기를 오바로크 이렇게 칠 거예요. 근데 따는데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로 바뀌었잖아요. 송곳을 집어넣어가지고 딱 하면은 이렇게 풀어지죠. 쭉 따면 됩니다. 이렇게. 쭉 따면은 딱 풀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허벅지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가 지금 두 줄로 박혔잖아요. 요 위쪽이 이쪽이 두 줄이 박혔으면은 위쪽에서 밑에서 두 줄이 박혔으면 밑에를 이렇게 다 잘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같이 똑같이 잡고 이렇게 빼줍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은 다시 해야 되겠죠. 먼지가 끼어서 그런데. 이제 반대편. 여기는 이제 한 줄로 박혀 있고, 여기는 지금 두 줄로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입어서.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뚝 빠지지, 이렇게. 그럼 했으면은, 밑단 정리하고, 뒷판 뜯고,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보니까, 겹쳐있네, 여기. 펴줘야 되겠지, 이렇게. 나중에 다른 길에 생각해서. 그래서, 표시를 했으니까, 아까 밑단 꺾은 표시를 했으니까 밑에서 꺾어줍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2인치 표시를 했는데, 표시가 잘 안 됐나 봐요. 지금 표시가 돼 있죠. 2인치. 여기도 2인치. 여기를 딱 잡고, 딱 놓고, 여기를 잡수야 되겠지. 딱 잡고, 반대가 되겠지. 그냥 가버리면. 나중에 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뒷판을 펴줘야 재단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놓고,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제 옷을 줄일 때게, 핀바리로, 핀으로 찔릴 때게, 아, 어디는 얼마만큼 재단을 해야 되겠다, 쳐내야 되겠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은, 이것이, 재단이 조금만 잘못돼도, 박을 때는 좀 잘못 박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지금 제가 표시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이만큼 줄인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도 지금 1cm 줄이니까 이 정도. 자를 이렇게 됐을 때요. 보통 옷은 이렇게 줄여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주름이 있는 바지인데, 뒷판에서 좀 당기게 해가지고, 힙을 좀 맞게 하기 위해서, 이거 나왔을 때, 그림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것을 이 정도 놓으면은 힙에서 당겨주면서 이게는 앞판, 여기 뒷판이잖아요. 이렇게 놓고 초보자들도 누구나 수선집에서 고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밑이 너무 지금 옛날 옷이라 깁니다, 지금. 보면은, 5인치가 나옵니다, 5인치. 좀 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4인치 반이나 4인치 정도로. 4인치 반, 4인치 4분의 1 정도. 이 정도 쳐내버릴 겁니다, 이게. 그럼 한 1인치가 세져 나가는 거고요. 시접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는 일자로, 오비까지는 딱 일자로 그대로 딱 눌러주고요. 여기서 갈 때는 그대로 쭉 가면서 여기는 1cm만 남기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놨습니다. 반듯하잖아요, 지금. 반듯한데, 보면은, 여기 힙을 보면은, 이쪽이 좀 좁은 듯 하죠. 앞판보다는 더 적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앞판 쪽에 같이 줄여야 되는데, 앞판, 뒷판에서 당겨가지고 주름이 벌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8분의 3 줄일 거예요. 잘 됐을 때, 여기가 지금 무릎선이잖아요. 여기가 무릎선. 여기 지금 무릎선에 표시가 되어있네요. 무릎선. 거의 일자로 가보면 안 되고요. 이 폭하고 이 폭하고 무릎선에서는 좀 벌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나중에 보면은 제가 사진을 올려가지고 설명하겠지만은 그 나머지 남는 양을 지금 쳐내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지금 위로 올라갔죠. 그래도 좀 올라간 듯 합니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밑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가 완성선인데 여기를 완성선으로 잡아줍니다. 이 정도가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1인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 1인치가 없어지면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좀 반듯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놓고 밑에 칠 항상 잘 봐야 됩니다. 그 1cm만 놓고 잘라보세요. 앞판도 주름이 있다 보니까 지성복은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이 앞판에서 여유를 조금 주고 많이 주고 덜 주고 뒷판에서 많이 주고 근데 이건 지금 주름이 있는 상태에서도 보면은 주름이 많이는 들어간 게 아니고 1인치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주름이 여기 보면은 주름이 1인치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앞판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앞판을 좀 쳐낼 거예요. 밑을 그래서 여기서는 8분의 3 치고 그래서 다른 옷 같으면 이런 식으로 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좀 많아서 양이 좀 많아 앞판에가 좀 많은 데 대해서 앞판을 좀 쳐내볼 겁니다. 밑도 좀 너무 길어서 약간 좀 쳐버릴 겁니다. 이렇게. 이 우라를 자를 때는 좀 그냥 그대로 잘랐는데 1cm로 여기서 딱 멈춰가지고요 중간에서 우라가 덜렁거리면 오가락을 못 치거든요. 우라가 달려있게끔 이렇게 하면 이거 재단이 끝난 겁니다. 이제 무슨 그대로 오가락을 쳐가지고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한 장이 있거든요. 가지가 두 장이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해서 끝났고 여러 채서 받기만 하면 되고요. 이 한 장이 또 있는데요. 이것은 허리는 맞습니다. 근데 힘만 커요. 이렇게 이거 지금 재단입니다. 근데 거의 똑같죠. 재단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먼저 표시를 해주고 뒤에 쳐낼 때 양을 핀 빼고요. 바지를 줄 때는 항상 밑단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기장이 커서 1인치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표시를 해야 되겠죠. 줄인 만큼 빼내고 바지는 양복 바지는 이것만 기본적으로 알면은 이걸 쿠세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붙일 필요 없습니다. 이건 70년도 60년도에는 바지 하나 오래 입고 그래서 이거 붙여가지고 입었는데 요즘 이런 거 안 붙입니다. 이거 이제 달아지면은 거기가 달아져라고 붙여놓은 거거든요. 꼭 그렇게 붙여주면 좋겠지만은 수선하면서 그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선을 수십 년을 해봤지만은 그거 저 구세설이 안 붙어 있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사람한테 붙여줘야 되겠죠. 허리는 줄일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뜯었어요. 허리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자고 똑같이 맞아야 되겠죠. 허리는 그대로 가고 지금 여기잖아요. 허리선이 지금 임의로 표시해 놓은 선이 이 선입니다. 임의로 이것은 참작만 하면 됩니다. 참작만. 지금 원래 박아졌던 선이 이 선입니다. 이 선이. 이렇게 박아졌던 선인데 자, 이만큼 줄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한 2인치 정도 되죠, 지금. 지금 굉장히 미식입니다, 이거. 저거보다 한참 길어요. 미식. 많이 긴데, 사진을 보면은. 좀 너무 많이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좀 수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이만큼 조금 덜 쳐주는 거죠. 거기서 거기네.
여기도 한 1인치 더 칠 겁니다. 이 정도로 찾아볼 거예요. 네, 그죠. 안쪽으로 줄여도 1인치만 줄일 건데, 이렇게 줄일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릎선이 지금 여기잖아요. 다른 옷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놨을 때. 여기보다는 여기 훨씬 더 높죠, 무릎선이. 자연스러운 선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건 공식이었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거라. 여기 많이 쳐낼 겁니다, 지금. 그래도 좀 긴 것 같은데요? 너무 긴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로 쳐버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치면은 나중에 보면은 앞판하고 안 맞거든요. 쳐내봤기 때문에. 그럼 앞판이 적어요. 그러면 땡겨서 박으면 됩니다. 보면은 한번 봐볼까요? 많이 차이 나죠, 이렇게. 이럴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고, 뒷판은 여기가 지금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정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좀 늘어납니다. 그럼 고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쭉 당겨서 이렇게 박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이. 한쪽에 파카링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항상 여기 선 보고요. 이렇게. 지금 저 옷 패턴하고 이 옷 패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재단했던 옷은 여기가 폭이 굉장히 넓었는데 이 옷은 여기가 넓지 않습니다. 아까 뒷판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간만 쳐주는 거예요. 1인치니까 이 정도 됐고요. 지금 아까 저 이 방금 전에 했던 옷보다는 훨씬 걸치죠. 여기만 약간 쳐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이 앞전에 재단했더라고 이 옷하고는 패턴이 전혀 다릅니다. 패턴 뜨는 방식이. 그럼 한번 기계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렇게 놓고 이게 지금 앞판이죠? 앞판? 이 옷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건 지금 많이 쳐냈잖아요. 이거는 지금 조금 쳐내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거의 지금 제가 많이 쳐낸 거하고 저렇게 쳐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뒷판을 많이 쳐냈고요. 이것은 앞뒷판을 똑같이 쳐냈습니다. 그럼 오바라크 쳐가지고 받기만 하면 되겠죠.
어그럭쳐가지고 이제 박아 왔거든요. 박아 왔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뒷판은 많이 잘라내불고 앞판은 덜 잘라내기 때문에 고마대가 앞판은 크고 뒷판은 적었어요. 쫙 늘려서 전체적으로 늘려가지고 딱 박았거든요. 안 늘리고 이렇게 박으면 한 요 정도 적습니다. 쫙 늘려가지고 박으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다릴 때게 여기를 한번 쫙 늘려서 다려줍니다. 그리고 뒷판은 항상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뒤집었을 때 뒤에서 엉덩이가 안 들어가요. 안 그러면 엉덩이가 기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먼저 밑단을 꺾어줍니다. 갈리기 전에 여기가 일자로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됩니다. 쫙 당겨줘야 됩니다. 갈릴 때게 일자로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일자로 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서 바지를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패턴을 배울 때는 이렇게 해서 네 쪽이 맞아야 돼요. 근데 배 나온 사람들 기준으로 하다 보면은 뒷판이 큽니다. 주머니를 짤 때에는 이쪽에서 2인치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뺍니다. 그래서 배가 많이 나오고 큰 사람들은 이쪽이 넓어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한 가운데 들어야 되겠죠. 맞춤으로 하면은. 지금 이렇게 했을 때 뒷판이 더 크잖아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그럼 한번 다려보겠습니다. 다릴 때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재봉선이 밑에 재봉선하고 위에 재봉선하고 맞아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근데 초보자들은 모르면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봐가지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놓고, 반드시 놓고 일자로 떨어지게 하고요. 이렇게 만져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으로. 초보자들은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해봐야 돼요. 이렇게 쭉 반드시 가서, 앞판부터 딱 눌러주고요.
고쳤을 때는 이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주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빠지셨다고. 그래서 손을 밑에다 넣고 아이용을 여기다 넣고 이 안쪽에 있는 놈 이쪽을 빼내는 거예요. 여기다 아이용을 넣고 이렇게 해서 빼내줘야 이 곡선이 나옵니다. 곡선이. 그냥 힙이 없는 사람들은 힙이 시골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건 옷이 잘 나온 옷입니다. 이렇게. 잘 고쳐졌다는 얘기예요. 이 곡선이 안 나오면 옷이 잘못 고쳐진 거예요. 그대로 뒤집어서 놓고 조금 앞으로 당겨야 되겠네요. 이렇게 또 이 주름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을 잡고 이렇게 하고 주름을 잡고 딱 가지고 나머지는 뒤쪽으로 몰아주는 거예요. 항상 다릴 때게 이게 일직선으로 나와야 돼요. 재봉선이 반듯하게 지금 옷은 잘 내려진 편입니다. 밑에 재봉선을 좀 맞춰주고요. 여기도 맞추고 잘 모르면은 이렇게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오래 했기 때문에 안쪽의 질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직선이 안 나왔으면은 이렇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곡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 곡선이 항상. 그 다음에는 오른쪽부터 지금 주름이 있죠. 주름이 있는 바지는 이게 여기 지금 반이 찍어 잡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반이 찍어 잡았는데 이 채 아, 고마대 끝나는 지점. 이 끝나는 지점까지만 눌러주면 됩니다. 다리를 조금, 한 몇 초만 더 시간을 줬다가, 항상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항상. 제일 중요한 데니까요. 남자고 여자 옷을 입으면 그게 제일 잘 나와야 됩니다. 아, 고마대 쪽에 밑에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이렇게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스팀 다리를 쓸 때는 스팀을 너무 많이 준다고 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줘가면서도 거기만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스팀을 무조건 많이 준다고 다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원래는 여기까지만 다리면 되는데 여기가 주름이 져서 내가 다려버렸습니다. 다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했을 때는 이 주름 바지를 고쳤을 때는 땀은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렇게 땀이 반드시 났을 때 이걸 눌러줘야 됩니다. 반드시 잡고 쫙 가면서 끝까지 하지 말고 끝만 이렇게 끝만 일자로 딱 떨어지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일자로 딱 안 떨어지잖아요. 지금 여기쯤 와가지고 끝에만 그러면 볼까요? 잘 떨어졌죠? 옷을 입었을 때 여기가 전혀 구겨진 게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반듯하게 딱 잘 떨어졌습니다. 잘 떨어졌죠? 그럼 이제 다른 걸 하나 또 다려보겠습니다. 한 벌이 또 있죠. 두 개 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이제 초보자들 하는 것은 할때게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다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주면 주머니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리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놓고 여기 재봉선을 맞춰주고 감으로 딱 맞춰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런 경우는 아까 밑을 좀 많이 쳐내서 이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빼는 데까지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곡선은 나왔잖아요. 이게 곡선은 이렇게 딱 흘려주잖아요. 이렇게 곡선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8인치죠. 여기 기성복이 7인치 4분의 3 나옵니다. 여기 8인치가 좀 무난해요. 너무 좁지도 않고 넓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이 옷은 완성됐습니다.